저녁에 보면 더 무섭게 느껴지죠. 소름 끼친다고도 하고. 성취가지. 전설의 고향 옛날 연속 그 있었잖아. TV 그게. 나 강남도 주민들 불편한 거 아무렇지도 않아. 솔직히. 오늘은 강남 한복판에 목매단 마네킹이 수십여 개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원동 대모산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 인근 대모산 둘레길 초입입니다. 저 멀리 공원 능선에 줄줄이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다 한복을 입은 마네킹입니다. 목이 잘린 채 머리만 놓여 있기도 하고 목을 매단 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귀신의 집 체험장과 다름없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는데 마치 밤에 보면 누군가 목을 매단 것처럼 섬뜩합니다. 저도 무서울 것 같아서 밤에 안 오고 일부러 낮에 왔습니다. 학생이랑 선생님들이 저게 창문 밖으로도 보이고 하니까 되게 무서운 느낌도 들고 흠칫흠칫 놀란다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기숙사는 아무래도 여기서 자고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에 보면 더 무섭게 느껴지죠. 소름 끼친다고도 하고. 입구 쪽뿐만 아니라 산 깊숙이 곳곳에 마네킹이 설치돼 있어요. 바로 옆 등산로에는 오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등산하는 사람들도 이 마네킹의 눈살을 찌푸립니다. 성취가지. 좀 좋진 않지. 전설의 고향 옛날 연속 그 있었잖아. TV 그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땅 주인 정모 씨는 8년 전 투자자 500여 명을 모아 10억 원을 주고 야산을 사들였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 땅이 지정기간이 끝나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구매한 겁니다. 정 씨는 숲속 테마파크를 개발할 계획으로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공원 지정 시효가 끝날 줄 알았던 이 땅이 다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자 항의 차원에서 정 씨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정 씨는 산에서 지내기 적적하다며 지난 14일에는 당나귀 한 마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 씨는 2만 평 야산에 대한 1년 전 기준 시세가 약 180억 원 정도라며 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자신의 임야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정 씨는 서울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바람에 본인이 매달리고 싶은 심정으로 마네킹을 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그 보상된 그 기준에 의해서 180억 정도가 이 정도 토지면 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180억을 제가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뭘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나 강남도 주민들 불편한 거 아무렇진 않아요. 솔직히. 목매단 마네킹을 두고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상황입니다. 민원이 쇄도하자 이 제가 찾은 이날에도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마네킹 철거를 하기 위해 사유지와 시유지 경계선에 대한 측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만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